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의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엄브렐러 컴퍼니의 히치하이크 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브렐러 컴퍼니는 도쿄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티브 뮤직 에퀴먼트라는 모토를 가지고 창의성과 상상력을 높이기 위한 유니크한 툴을 개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우수한 퀄리티를 위해 타협하지 않으며 좋은 기기를 선별하고 올바른 제품 개발 및 기술을 육성해 오고 있다. 약간 뭔가 국민교육 현장 같은 네. 느낌이 드는 브랜드 소개였어요. 히치하이크 드라이브는 빈티지 트위드 앰프에서 영감을 받은 오버드라이브 프리앰프입니다. 3개의 모드의 앰프 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 노브의 설정에 따라 프리앰프 타입의 부스트, 마일드한 크런치, 크랭크 시킨 탑 부스트까지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본 브랜드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이 데이드림,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이펙터와 비교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이펙터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터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세츄레이트 스위치, 세츄레이션과 마일드한 컴프감을 더한 다이나믹 필터입니다. 앰프 타입 스위치, D, T, B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촬영 전에 이 이펙터를 이 받침대에다가 세팅을 하고 스탠드에다가 세팅을 하면서 은총 씨가 이 느낌이 약간 JHS의 모닝 글로리 느낌이 든다. 디자인은 그랬는데 소리를 들어봤더니 전혀 다른. 그죠, 완전 다른 친구가 나왔어요. 마샬과 팬더의 어떻게 보면 네. 싸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다 12시로 되어 있고요. 이 모르겠어요. 또 이게 편견인데 일본 페달 브랜드들의 특징인가요? 12시다 두고 주면 볼륨들이 다 좀 작아요. 볼륨은 네.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쳐보시면 제가 볼륨을 오 지글지글 좋아요. 제가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모던한 사운드보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대로 빈티지한데요? 이 빈티지 트위드 앰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모드를 B로 돼 있는데 T로 한번 네. 약간 이 진공관 팬댐프에서 이 정도의 이 지글지글한 크랭크업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는 볼륨을 좀 많이 높여야지 연출이 되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정말 좋은 감쐬기를 써서
볼륨을 많이 높여서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듣고 있는 작은 볼륨으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이 빈티지한 팬더 앰프의 크랭크업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가 은총 씨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운드를 이렇게 페달로 네. 이 적당한 볼륨에서 즐길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이펙터는 한 반쯤은 성공한 페달이다. 이미 지금 저거 하네요. 예, 게인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얘가 왜 이러지? 기본적으로 이 팬더의 클린 사운드 혹은 이제 일정량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싫어하는 연주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페달 같은 경우에 그런 사운드를 잘 포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단순하게 이제 드라이브 페달이라기보다는 프리로 네, 그럴 것 같아요. 하면은 정말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페달입니다. 이 상태에서 D로 네. 볼륨 좀 더 가야겠네요. 네. 아 이게 너무 좋아요. 타는 소리. 쉽게 보소 이런 거죠. 뭐냐면은 분명히 이 드라이브처럼 질감, 그러니까 개인이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클린톤이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희가 이제 이 키드를 알고 있었던 이 팬더 앰프, 트위드 앰프의 이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정말 잘 살렸고 거기다가 이 뭔가 좀 더 매력적인 요소들이 또 녹아 있어서 듣는 내내
귀가 즐겁습니다. 그 제 지인 중에 굉장히 이제 저희 동갑내 그 친구 중에 이제 세션 일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방인재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가 트위드 앰프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옛날에 뭐 무슨 페달이었더라, 뭐를 몇 개를 가지고 또 실제로 그거를 프리달에 쓰고 네네. 이제 세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페달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말로 감탄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요 제품도 역시 기회 되신다면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평소에 이런 약간 이 지글지글하는 질감의 크랭크업 사운드를 메인 자신의 클린톤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풀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지어 오늘 EQ도 안 만졌네요. 맞습니다. 그냥 뭐 볼륨 게인만 가지고 놀고 이제 지금 토글로 이제 이 타입만 변경을 그쵸. 했는데도 와 이게 굉장한 친구군요. 오늘 은총 씨의 이상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골드 컬러의 엄브렐라 컴퍼니의 히치하이크 드라이브를 만나봤는데 은총 씨 먼저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히치하이크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저는 실제로 히치하이킹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분을 잘 아는데 뭐 사실은 뭐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류의 페달을 경험해보고 이거를 그냥 이제 예를 들면은 본인의 사운드 기조 자체가 클린 톤, 뭐 오버드라이브 톤, 뭐 디스토션 톤 뭐 이렇게만 딱 정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바른 분들 뭐 아직 그분들한테는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걸 가지고 피킹의 강약 그리고 이제 내 기타의 볼륨 노브를 적절히 맞습니다. 사용하면서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기타리스트들은 이런 앰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고요. 알고 있으시겠죠 이미. 너무 이 손의 뉘앙스를 굉장히 이 강약 이제 그리고 막 순간적으로 폭발시켰다가도 확 맞습니다. 죽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 아르페지오 치면서 왜 제가 우와 했냐면 그 몇 개의 음을 아르페지오를 하면서 음이 이제 배음이 쌓일 때 이 부글부글 탕탕 치면서 이 부딪히는 배음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페달이고 간만에 약간 좀 이렇게 흥분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대를 너무 안 했나? 정보가 너무 없었죠. 너무 없었는데 보집에 보물이 하나 들어왔네요. 보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런치는 팬더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양질의 크런치한 사운드 팬더 앰프에서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크런치 사운드를 잘 포착하고 있는 페달이다 라고 한 주평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경험을 꼭 해보셔야 되는 페달 리스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8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 엄브렐라 컴퍼니의 다른 페달을 리뷰를 해볼 텐데 굉장히 기대가 또 되네요. 저희가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 정보가 별로 없었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매력적인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